되어 있습니다. 번호 기억하셨다가 다시 타고 내려오셔야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앞에 바이크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 20m 이상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. 전방 주시 안 하시고 하시다가 뒤에서 추돌한 경우 많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뒷바이크에 100% 책임이 있습니다. 전방 주시 잘 하시고 안전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인선 가이드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이제 곧 출발해. 아빠 운전할 줄 알겠나요? 자, 우리는 이제 정동진에서 레이바이크를 타고 출발해요. 네? 엄청 재밌겠는데? 엄청 재밌겠어요. 완전 신납니다. 네, 지금 하겠습니다.